그렇다면 공효진이 전문가들이 직접 선정한 패셔니스타 3위에 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그런 사람 아니야. 먼저 공효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1999년 영화 여고 괴담을 통해 연기자로 본격 데뷔한 이후 수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온 톱 여배우이자 과거 패션 잡지 모델로 활동해온 이력을 자랑해 172cm의 훤칠한 키에 타고난 패션 소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스타인데요. 공효진 씨는 좀 특이한 옷도 잘 입고 되게 트렌디한 것도 소화를 잘 시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공효진 씨만의 그런 위트가 조금씩 섞인? 맞아요. 위트가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링에 있어서. 어떤 부분적인 디테일이 항상 뭔가가 있어요. 2010년 드라마 파스타에서 모자, 야상 등을 활용한 빈티지 룩, 일명 촌티 패션을 선보여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어 딱 좋아. 딱 좋아. 아, 아주 깔끔한 스타일이야. 2013년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는 80년대에 유행했던 나팔 바지를 재조명시키는 등 남들이 생각지 못한 패션을 자신만의 스타일링으로 트렌드화시키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효진 씨가 나오는 드라마 보면 완판녀 이런 수식어가 항상 붙는 것 같아요. 매 회 끝날 때마다 어떤 공효진 씨만의 룩을 입고 나와서 그 옷이 항상 검색어로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수많은 작품에서 착용하는 모든 패션 아이템을 솔드아웃 시키며 완판녀로 등극. 뿐만 아니라 각종 공식 행사에 등장할 때마다 공효진 패션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성들의 패션 바이블로까지 불리는 공효진의 사복 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따라 입고 싶은 정도의 약간 헐리우드 스타들의 그런 파파라치룩 뭐 이런 것들이 연상될 만큼 본인의 스타일이 굉장히 강한 셀럽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사실은 공효진 씨가 입으면 뭔가 입고 싶고 들고 싶게 하는 뭔가 그 스타 마케팅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스타들의 사복 센스를 엿볼 수 있는 공항 패션만 살펴봐도 컬러가 강렬한 신발을 신을 때 옷은 좀 어두운 색이나 한 톤으로 통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정말 현란하고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너무 어떤 과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템을 자유자재로 매치해 스타일링을 완성시키고 있었는데요. 저는 좀 믹스매치 좋아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싶은데 노련하게 잘 입은 무심하게 입은 듯한 그런 시크룩을 좋아해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상반된 아이템들도 자연스럽게 믹스매치하며 좀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좀 과하지 않을까 하는 스타일 같은 것도 공효진 씨가 드라마나 이런 사복 패션을 입고 나오면 맞아, 이 아이템을 이렇게도 매치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공효진 씨를 보면 그 당대의 그 트렌드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믹스매치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독특한 패션도 자신만의 색깔이 가득한 룩으로 연출하고 있는 공효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옷부터 구두, 가방, 선글라스까지 패션 브랜드와 협업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할 정도로 그녀는 실제로 패션에 대해 엄청난 애정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일 살지. 어머, 이래서 효진 씨를 두고 여성들의 워너비 자타공인 패셔니스타라 부르나 보네요. 그 어려운 옷도 본인이 입으면은 되게 편안하게 요소를 부리는 것 같아. 트렌드를 앞서 나가기보다는 공효진 씨의 어떤 트렌드를 만드는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스타일리시한 모습으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최고의 패셔니스타 공효진이 패션 전문가들이 선정한 명단 공개 3위에 올랐습니다.